미안해요.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. 취직도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.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. 마침내 집을 사긴 했는데 이게 다 빚이더라고요.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. 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?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. 소리 지르지 마요. 저 칼 되게 잘 써요. 요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다 말씀드릴게요.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이제 달라질 거예요.